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여기 전나무가 있는데요. 굉장히 멋있는 전나무죠. 상당히 오래된 그런 전나무인데, 함양에 있는 금대암이라는 절암에 있는 전나무입니다. 뒤에 이 산이 우리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인 지리산입니다. 여기가 지리산 천왕봉인데요. 지리산 능선들이 정말 잘 보이죠. 자, 이곳에서 보이는 지리산 풍경이 너무 좋다고 여기를 금대지리라고도 합니다. 선생님, 이 금대암에 여러 번 가봤는데요. 가볼 때마다 이런 곳에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 산에 사는 것. 정말 선생님도 산에 살고 싶습니다. 자, 오늘 김관식 시인의 거산호입니다. 거는 살거자고 산은 매산자고 호는 좋을 호자죠. 산에 사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이죠. 자,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살고 싶은 마음, 김관식, 거산호 투 해설. 거산호 이슬거 매산 좋을호. 거산호의 뜻은 산에 사는 것이 좋다입니다. 김관식 시인의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시를 읽으면서 제 마음을 보았습니다. 저도 산에 살고 싶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입니다. 거산호투우는 산에 사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의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산이 지닌 긍정적인 속성과 그것을 동경하는 마음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이 시에서 산은 가변적인 인간사와 달리 변함없으며 고요하고 또 너그러우며 겸허합니다. 화자는 산이 지닌 이러한 특성을 예찬하면서 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내었습니다. 예부터 우리 문학에 계승되어 온 자연 친화의 태도가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섰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화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하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또가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라이 뻗쳐있어 다리 놓는 산내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지 한일팔이 산긋한 산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 같은 산정기를 그리며 산다. 김관식, 거산호 2. 거산호, 자, 이슬거 매산 좋을호. 산에 사는 것이 좋다는 뜻이지요. 바로 산에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생님 마음인데요. 자, 오늘 북창을 열어. 자, 오늘 북창. 북창은 북쪽의 창문인데요. 산을 볼수 있는 통로이자 산과 속세를 연결하는 매개물이 됩니다. 열어는 그 산을 바라보고 또 가까이 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북창을 열어서 산을 가까이 하고 또 산을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장거리. 장거리와 산을 보면 좀 대조적이죠. 장거리는 장이 서는 거리로 세속적인 공간을 뜻하고요. 산은 지향, 즉 바라는 대상인데요. 자연적 공간입니다. 장거리와 산은 대조적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은 맨날 변해 샀지만 사람은 장거리와도 유사하겠죠. 사람은 산과 대조되는 가변적인 존재고 산은 불변하고 영원하고 또 겸허하기까지 합니다.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자, 항상 불변적인 공간이다. 항상 푸르렀다.
이 산은 푸른 불변적 공간이고 자연적인 공간입니다. 또 게다가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화하는 데다가 자 고요한 것은 알죠? 너그럽다는 것도 알고 수화하는 데다가는 오래 산다는 것이죠. 그 영속적인 즉 불변적이다. 그 사람은 변하는데 산은 변하지 않더라 이런 뜻이죠. 복을 갖고도 자랑하는 겸허한 산. 복은 보석같이 소중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고도 자랑하지 않는 겸허한 산. 자, 산의 속성은 고요하고 너그럽고 변하지 않고 겸허합니다. 좋은 거는 다 있죠. 그 산에 대한 태도는 예산적이 되겠죠. 그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화하는 데다가 복을 갖고도 사랑하는 겸허한 산은 산의 장점을 들어 산을 좋아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일행의 숙행은 늘 한결같이 너그러운 산을 좋아함입니다.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내 마음이 산을 사랑합니다.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자, 산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고요. 7, 8행은 산을 사랑하고 배운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자,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라이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 아라이는 아슬하게 뻗쳐 있어 다리를 놓는 산. 자, 여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우리 사람은 죽으면은 산에 가 묻히잖아요. 옛날에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라이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자, 화자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산의 곁에 있을 것이므로 산에 머무는 한 이승과 저승이라는 이질적인 세계도 서로 이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에서 11행은 산에서 살다가 산에가 묻히고자 함이고요. 내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자, 산의 품이 바로 내 고향이다. 자, 그리운 산이 고향 같다는 뜻이죠. 산은 나의 근원이다. 그래서 산에서 살고 싶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운 산하라고 불렀으니까 돈어법이죠. 또 산이 그리움의 대상이 되니까 의인법이 됩니다. 미역치 한 이파리 산긋한 산 내음새. 미역치는 야생화고요. 산긋한 산 내음새. 자, 미역치 냄새가 나는 있는 산 내음새잖아요. 냄새가 나니까 후각적 심상이죠.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산에 있어도 산이 또 좋다는 그런 뜻이죠. 산에 대한 그리움을 역설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그 산에 대한 그리움을 역설적으로 강조했고요. 꿈같은 산전기를 그리며 산다. 꿈같은 산전기, 산의 기운이죠. 그 산의 긍정적 가치를 그리며 산다. 자, 12에서 15행은 산을 간절히 그리워함입니다. 자, 김관식 거산호 해석 2 해설이었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또 운문시죠. 성격은 상징적이고요. 의지적이고 자신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뜻이죠. 산을 예찬하고 있고 또 대조적, 산과 인간이 대조되고 있죠. 장거리하고 산, 또 산, 인간과 사람과 산이 대조됩니다. 또 자연을 좋아하니까 자연 친화적이죠. 주제는 산에 살고 싶은 마음, 산에 기거하며 산을 담고자 함입니다. 자, 특징은 속세와 자연의 대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죠. 장거리와 산, 산의 장점을 열거하였고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산에 살고 싶은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산의 속성을 말해보자 했는데요. 산은 자연 공간이면서 변하지 않는 영속적인 공간이고 또 고요하고 너그럽고 겸허하기까지 합니다. 산이 표상하는 가치가 바로 이런 것이죠. 이거는 산이 표상하는 가치는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와 일치합니다. 자, 여러분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 하는 법으로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준비한 국어 공부 잘 하는 법 글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의 방향을 잡고 분야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걸 꼭 읽어보길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김관식 시인의 그 산호 2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